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험생 12,330명이 4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춘천고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도균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질 춘천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입실이 시작돼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학생들이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문 앞은 후배들의 응원전 없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첫 과목인 국어는 8시 40분 시작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37.5도 이상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교내에 마련된 분리시험실로 안내됩니다. 시험을 마칠 때까지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엔 별도의 가림막 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점심시간에는 접이식 칸막이를 펼친 후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식사하면 됩니다. 강원도내 수능시험장 학교 앞과 주요 통학로에는 경찰 인력 190여 명이 교통관리와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관공서의 출근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로 조정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부터는 25분 정도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장 인근에서 소음 유발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지만 현재 기온이 춘천 영상 1도, 원주 3도, 강릉 8도로 쌀쌀한 날씨여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37분이고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춘천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영동 지역의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장이 마련된 강릉고등학교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배연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51 시험지구 제1시험장인 강릉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8시 10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도 함께 나와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3년째인 올해도 학생과 교사 등의 대규모 응원이 없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도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입실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현재 영상 5, 6도 안팎의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15도 이상으로 오르며 극심한 입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44개 일반 시험장과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위한 5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입원 중인 학생들은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의료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이틀간 각 시험장별로 시험지가 차질 없이 옮겨졌고 예비 소집도 무사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강릉과 속초, 양양, 동해 등 영동 지역 시험지구 세 곳의 수능 접수 인원은 4,564명으로 지난해 4,671명보다 107명 줄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을 마친 뒤 이의 신청과 정답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9일 성적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이 지난 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237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3명이 63억 원, 법인 46개 36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천만 원, 법인 3개 7,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고액 체납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지방소득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군이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분단 이후 70년 이상 각종 군사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 채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 군민들이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사업이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대동맥이 될 것이며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액 2,05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 입장은 크게 달랐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기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원도의 보증채무 2,050억. 김진태 도지사는 이 빚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채무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50억 원 채무 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정부의 50조 투입에도 채권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올해 안에 전부 갚겠다고 발표부터 한 상황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상황과 채권 시장을 제대로 모른 채 김진태 지사가 멋대로 한 회생신청 발표가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김 지사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누구 하나 진솔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아직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상태도 아니고 회생신청도 안 돼 있는데 강원도가 대신 빚부터 갚겠다고 하는 건 법적,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힘의 통과시켜주고 변제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전 세계가 겪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돌렸습니다. 3,000조를 넘는 채권시장이 2,050억 원의 디폴트로 얼마나 흔들리겠으며.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채권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라는 공이 강원도 의회로 넘어오면서 도의회에서도 정치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2,050억 예산 심의는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 구성상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 도의원 49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이 석탄공사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대응해 내국인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폐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내년에 조기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와 인접부지 240만 제곱미터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 카지노 건립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건립 의사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밝힌 시점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운영 지역을 정선군으로 제한한 패트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한 겁니다. 영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북권 내국인 카지노 관련해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사업성이 있겠는가 여부도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이나 이제 경상도라든지 어디에 또 하나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분별하게 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강원 남북권에서 폐광 지역은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볼 것이다. 또 시효가 20년 넘게 남은 현행 페트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 강원랜드에 대한 이런 똑같은 그 이 구상한다는 것 자체는 폐광지군 7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간의 갈등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국인 카지노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에서는 카지노 5년 단위 계획에
내국인 입장 허용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 불거진 새만금 카지노 건립 논란이 최근 전라북도 지사 선거에 다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추가 건립 문제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며 도내 폐광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원 신청사 단독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9일 만에 학곡지구를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달에만 두 차례 신청사 단독 이전 행보를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춘천 학곡지구. 지난주 춘천지방검찰청과 신청사 공동이전 협의를 중단한 춘천지방법원장이 학곡지구 부지를 살폈습니다. 국방부가 법조타운 예정 부지인 석사동 옛 군부대터 분할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대체 부지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석사동 옛 군부대터에 단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 9일 만입니다. 학곡지구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 업무용지는 2만 8천 제곱미터. 춘천지방법원은 이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을 3만 3천 제곱미터로 보고 있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학교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바꾸거나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면적을 축소해야 합니다. 당초 법원과 검찰 신청사를 함께 이전한다는 법조타운 계획은 재추진 여지마저 사라집니다. 여전히 동시에 추진하고 싶다, 검찰에서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뭐 검찰 입장이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도청 이전 부지와 연계해 청사 부지를 정하겠다면서도 법원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법원장은 춘천에 있는 부지를 먼저 살펴보고 사정에 따라 다른 지역 부지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소멸지수 0.5 미만의 소멸위험지역에 도내에선 고성군이 0.468점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또 소멸우려지역에는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양양군 등 도내 9곳, 소멸선제대응지역에는 속초와 동해시 등 5곳, 소멸예방지역에 강릉시와 춘천시가 포함됐으며 소멸 안심 지역에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소멸 무관 지역은 도내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으로 쓰인 정선 가리왕산 일대의 산림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정선 파크로시 리조트에서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전담창구가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업과 소상공인 방문 상담팀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사전 설문지를 배부해 단지별 상담 일자에 맞춰 현장에서 처리 결과와 대책을 찾습니다. 각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종 대출 상담도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춘천시가 3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추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담보력이나 업력이 부족한 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시의 출연금 내에서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는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원주에서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을 감금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원주 여성민우회는 성매매 업주자매의 학대 사건이 적발됐지만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 관심은 낮다며 오는 25일까지 원주 복합문화센터에서 4차례 강연과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한편 원주에서 1년 동안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업주 자매는 1심에서 징역 30년과 22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철원 문화재단은 2023 수능 끝 대박 기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수능 시험일로부터 1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작은 영화관에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 7,000원어치의 매점 A세트를 지급합니다. 행사 기간에 상영하는 영화는 블랙팬서, 리멤버, 자백, 데시벨 등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등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을 밝힙니다. 화천군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6시 화천읍 중앙로 선등거리에서 산천어 등 2만 5천 개를 점등합니다. 축제 기간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선등거리에서는 퍼레이드와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양구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업소는 급식소와 일반 음식점,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561곳입니다. 양구군은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업소를 대상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종이컵과 빨대, 젖는 막대는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군이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팀 협력관과 평창 콜라보팀, 평창 공조팀 제도를 시행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휴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복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맞춤형 인사 상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며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고 반대로 선호 부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가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횡성군은 지난 9월 LA에서 열린 한인축제 기간 동안 농수산 엑스포에 참여해 바이어 상담과 시장 조사를 벌였고 횡성 농협, 지역의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와 함께 480톤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